레드벨벳 볼데이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자켓 첫날이고요. 예쁜 만들어진 케이크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부시기도 하고 막 망가뜨리는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해야 돼? 악동? 악당? 악당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작품입니다. 레드벨벳 작품. 지금 이 조명 때문에 낮인 줄 아시겠지만 지금은 밤이랍니다. 9시 26분 자연광 같은 조명. 오늘은 약간 이렇게 내추럴하면서도 약간 힙하고 이런 정말 편한 캔버스. 저희가 이제 막 레시피 보면서 케이크 만드는 그런 장면도 찍고 여러 가지 찍었습니다. 이따가 저는 슬기랑 예림이랑 같이 유닛 촬영을 할 건데요. 오늘 자켓 촬영도 찍고 무드 샘플러도 같이 찍는 날입니다. 어제는 녹음을 했어요. 근데 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하러 간다 하니까 혹시 녹음하러 가니? 이렇게 나한테. 내가 굉장히 뜨끔했지만 안 그런 척하고 러비가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너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태연한 척 하면서 오늘 촬영장 분위기는 저희가 또 다섯 명이 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레벨업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왁자지껄하고 시끌시끌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내일 두 번째 마지막 촬영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멤버들의 촬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곰이가 어딨어? 아니야, 나 해찍 거 있었어.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화성이고요. 너무 추워요. 계단에서 이렇게 까만색 비니에 딱 쓰고. 맞아. 너무 어리적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뭐래 그거 갑자기 그렇게 만드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뭔지 알지? 그 막 배경음악 깔고 그거 막 동영상 편집하는 거 그렇게 만들. 야, 오늘 완전 힙하네 너. 프롬이가. 야, 귀여워. 완전 네오. 스타일리스트 언니들이 보자마자 내 거라 그러고. 완전 대박이야. 대박. 하나하나 다 넣은 거야? 머리카락을? 한다고 하면 구했어. 아, 니가 이거 하겠다 했어. 내 아이디어. 귀엽다. 내 아이디어. 완전 내 옷이죠? 완전 딱이야. 내 스타일이. 자, 그럼 1절 해볼게요.
솔직히 손 안 좋아 지금 바꿔야 내가 지금 훨씬 낮은 거 신었거든요? 아오 근데 뭔가 갑자기 네, 그럼 지금 엄청 귀여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수나가 놀래는 것만 하면 입이 이렇게 벌려져. 맞아, 힘들어. 엄청 귀여운데, 방금? 1, 2, 3, 지금부터 더 서프라이즈. A to Z, 너를 위한 이 순간. Just today, 뭐든 해도 되니까. Yeah, R to V, 거기 따라와봐.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저는 지금 버스데이 뮤비 촬영장에 있는데요. 오늘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고 지금 거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생일 파티에 왔는데 저희가 운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들고 악당들을 이제 무찌르면서 하나씩 퀘스트를 깨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올지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시죠?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하고 각자 이제 무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초능력도 있어요. 막 최면술도 하고 다양한 초능력을 가지고 이제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편하게 호텔에서 촬영을 했는데 내일은 또 세트장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촬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